나왜 그래? 아, 왜 그러냐고! 헤헤. 어씨! 어우, 다크앤라이트 이어서 가야죠. 이번 시간에는 연금술을 올려서, 여기 있다. 이번에는 이 연금술을 올려서 새로운, 아, 이걸 개발해야 되는군요. 크리스탈 모래를 개발해야 되고요. 크리스탈이 마침 여기서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모래도 개발을 해야 되고, 연금술이랑 연동을 해서 여기 있네요. 새로운 이제 합성 물질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더 강한 몬스터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악마의 강석이라는 걸 캐야 됩니다. 악마의 강석은 왠지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장비를 만들고 더 강한 몬스터들도 만나보고 가능한 포획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왔으니까 악마의 강석이라는 게 어디 있을지 좀 찾아다녀 보죠. 자, 이쪽으로. 어이구, 아이씨! 어우, 씨. 넘어왔습니다. 저기가 아까 있던 데고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어서 삥 돌아서 넘어왔습니다. 이쪽에 길이 있네요. 이쪽 길을 따라서 쭉쭉 가보죠. 이거 롱원인가? 아, 롱원 색깔 엄청 예쁘다. 아니, 왜? 뭐야? 파이어 라 뭐예요? 나 아니지? 파이어 라이노? 롱원보다 크네요? 와, 쎄 보인다. 건들지 않겠습니다. 길은 여기 나무로 된 길까지 있어요? 인간미 넘치는 길이 있습니다. 쭉쭉 가봐야죠. 여긴 어디죠? 끝까지 오게 됐네요. 길 따라서 왔는데. 승량이 있고요. 롱원 있습니다. 뭐야, 스켈레톤이 있네? 와, 롱은 짱세다. 스켈레톤이랑 1대1을 저렇게 싸워? 이게 다야? 길 따라서 왔는데, 이건 운석이겠죠? 초록색 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관없을 것 같고, 철광석이네? 저기 하늘에 있는 섬 같은 게못 가는 덴가 보네요. 뭐, 날아서 갈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못 갑니다. 그리고, 길이 끝났어요. 아, 이건 뭐. 나는 뭔가 있을지. 집이 있네! 저기, 절로 가겠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기? 여기. 와, 여기 뭐야. 마을이네, 마을? 도시네, 도시. 도시입니다. 사람 사는 도시겠죠? 도시라는 표시가 떴기 때문에. 저거 뭐죠? 천사인가요? 원소. 여기 시꺼먼 비던소가 있어. 저기도 있나 보다. 저것도 비던소겠죠? 와, 생선 짱 크네. 그래픽 굉장히 별로입니다. 뭐죠? 생선 그래픽 뭔가요, 이거? 아, 끔찍하고요. 물원소도 있다. 원소들의 도시야? 밤이다. 건물 내부에서 불빛이 보이네요. 나는 건물 건너편이구나, 내부가 아니라. 그쵸? 건물 뒤쪽에서 불빛이 보이네. 근데 놀랍게도 건물 내부로 표시가 됩니다. 불빛은 안에 들어가면 없어지나 보죠? 계단을 그리고 못 올라가요. 점프해서 가야 됩니다. 내부엔 아무것도 없고요. 뭐야? 뭐야? 뭐야 너? 뭐야? 미스릴로 만든 장비라는데 제가 낀 것보다 약하네요? 그쵸? 미스릴 플레이트 흉갑 이렇게 있는데 별로입니다. 굉장히 성능이. 경비 세트랑 같은 방어력이랑 이제 마방.
이게 다야? 궁수인데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밖에 없습니다. 캐봐야겠다. 아무것도 안 나오고. 아니,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겠다. 위험하네. 어디 보자. 이 녀석이었구만. 어두워서 안 보였었는데. 얼굴은 볼 수가 없군요. 얘가 엘프의 세력인가 보죠? 처음에 게임을 시작할 때세 개의 세력 중 하나를 골랐는데 엘프 쪽으로 왔나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악마 광석은 길 따라가면은 볼 수가 없겠네요. 다른 세력이 왔으니까. 도시, 엘프 도시를 한번 보죠. 그리고 죽으면은 그냥 연금술을 올리던가 해서 다른 거를 해보겠습니다. 저기가 엘프 마을인가 보다. 대박. 오, 저, 뭐, 왜 저렇게 화나 있죠? 쟤 뭐죠? 빛의 원소? 얘 붉은색으로 뜨는데 얘는 화난 원소인가 보다. 그쵸? 와, 다른 도시도 엄청 예쁘네. 살짝 와우네. 세력별로 다 다르네. 이렇게 엘프의 도시로 왔습니다. 아무도 없네? 있다, 있다, 있다. 아! 못 가겠다? 그쵸? 됐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저기서 공수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괜찮겠죠? 안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에 있을 거란 말이죠, 경비가. 그리고 분명 마을을 돌아다니는 경비도 있을 텐데. 어디 보자. 엘도. 엘도야. 거래가 안 돼요. 어이, 깜짝아, 씨. 썸네일 좀 찍게 해줘. 좋아. 나왜 그래? 아, 왜 그러냐고! 헤헤. 아이씨! 뭐야, 무슨 마법사가 있어! 잠깐, 저기도 경비 있어. 보지 마라. 저기 한 녀석 있는데. 걸러. 두 녀석 있는데 다 걸러. 왔다가. 아, 왜 이렇게 많어? 하긴 성인데 많겠지. 뛰어! 마법사가 왜 이렇게 많어? 아니야. 뭔가 그래도 능숙하게 올라왔습니다. 쫓아온 녀석 없죠? 다 잠겨있네. 잠금 완료돼 있네. 인간 도시랑 비슷합니다. 갈수 있는 데도 한정돼 있고. 어이구. 인간이란다. 엘프 전사. 뭐 있을까, 장비? 오, 엘프 전사 튼튼해. 엘프 전사 장비 내 거. 입어볼까요? 쟤는 뭐 내가 뺏어입는다고 바뀌진 않네, 장비. 아, 이게 엘프 전사 장비구나. 투구 빼고 엘프 전사 거죠? 방어력 꽤 상당합니다. 오, 엘프 장비. 마법사 같아요, 엘프 장비 입으면은. 엘프 무기가 좀 갖고 싶긴 했는데. 와, 썸네일 너무 예쁘다. 만족. 그러면은 그 엘프 경비를 하나 더 죽이고 장비를 파밍해서 돌아가죠. 그게 제일 깔끔할 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와, 엘프 경비 겁나 약해. 뭐지?
홀리트리 경비. 아, 4명 다 죽여도 되겠는데? 아, 장비 좋은 거 줍니다. 와, 너무 좋아요. 아, 마법은 감감이 없구나, 거의. 하긴 마방이 좀 낮은 장비였죠? 마법이 더 세네, 그럼. 창보다. 잡았습니다. 와, 100레벨이 엄청 센 거구나. 100레벨이 60레벨보다 훨씬 세네요? 됐네요. 아, 엘프 장비 입고, 귀환. 남아있는 거 있나? 아, 장비사 남아있네. 좋죠, 이러면은? 어디 보자. 마법 제작대. 오! 멋있네요? 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변신 마법이구나. 승냥이 변신 눈. 순수 마법 에너지. 자연의 축복술. 식물 성장을 가속한답니다. 얼음도 만들 수가 있네요. 유리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구나. 석연가루, 참숯, 유황가루. 어떻게 다, 아, 이렇게 채울 수가 있네. 와, 편하네요. 클릭만 하면 됩니다. 와, 불의 벽이라는 게 있어? 대박이다. 야, 불벽 지팡이 핵심이라는 거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 보이네요. 어딨죠? 여깄다. 갑옷. 자, 불벽. 드디어 상급 마법 써봅니다. 지금까지 계속 초급만 썼는데. 너무 허접해. 자. 불벽! 불벽! 어? 어? 잠깐만. 아니, 왜, 어? 진짜 파손됐네? 어떻게 수리해? 여기 넣어서 수리해야 되는구나. 아, 수리하려면 5병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경우죠? 잠깐만요. 이거 바닥에다가 쓰는 거겠죠? 써봐야겠네요. 와, 진짜 이러지 마. 자연 친화적인 기술을 안 써지는 건가? 잠깐만요. 바닥. 바닥에 보고. 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냥 아예? 뭐야? 잠깐만 기다려봐. 아, 왜 내구도도 별로 없는데? 일로 와봐. 길에서만 되나? 이렇게 쓸모없는 마법이 세상에 존재해도 된다고? 아니, 안 되는데 그냥 아예? 아니, 뭐야 이게! 이거 제가 지금 만든 거 까먹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거 만들 수 있네? 번개벽? 아, 웃기지 마. 번개벽이래. 열받어. 아. 이거 만들어. 초급 약, 초급 양 변신술.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군을 보호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생물을 잡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거 좀 기대되는데요? 하스톤의 와우가, 하스톤의 변이 같은 거면은 좋은 거니까. 아, 지팡이 핵심은 너무 했잖아. 상식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돌이 갈려나가네요. 전동, 전기드릴도 아니고 뭐가 이래. 됐다. 변이 쓰겠습니다, 변이. 변신이었나요? 어찌됐건.
저기 멧돼지한테 복수하러 갑니다. 변이! 오오오 진짜 돼! 개신기해. 어쭈? 지금 나한테 덤벼! 작아져라! 와아 풀린다 이거. 죽자 빨리. 행동 어우 뭐야 맞으니까 풀린 건가? 아니겠죠? 시간이 된 거겠죠? 아 이런 마법이군요. 되게 좋네요. 도망갈 때 써도 괜찮겠습니다. 됐다. 이번에 크레센트 지팡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번에는 철이랑 동이랑 잔뜩 들어가는 고급 지팡이에요. 아 이게 있으면은 지팡이 더 마법을 더 좋은 걸 익힐 수가 있다네요. 볼까요? 이게 크레센트 뭐가 다른지 좀 봐야겠다. 자원을 더 빨리 캘수 있나? 차이 없고요. 이건 마법을 뭐쓸수 습득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뭐 그런 장점이 있겠죠. 이 고블린 방망이로 기절을 시켜서 한번 포획을 한번 해보죠. 0번 너로 정했다. 롱원 12레벨.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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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야. 기절하는 거 맞니? 죽겠는데? 아크에선 좀 천천히 때렸죠? 2초에 한 번씩 때리겠습니다. 오 도망간다. 둘, 둘, 했다, 기절했다. 아, 음식을 사료통에 넣으면 뭐 하는 짓이니? 야! 크리스탈 공이란 마법이 있네요. 한번 써보죠. 서브 핸드야? 어? 잠깐만요. 오, 뭐야?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아, 나는 지팡이에 넣는 건줄 알았는데. 한번 써봐야겠다. 어둡긴 하지만. 저기 양한테 써야겠다. 됐다. 됐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아이, 깜짝아. 너도 먹어. 못 움직인다. 와, 대박. 얼마나 갈라나? 잘 가고. 양딱 써. 어허, 기절. 기절. 하나, 둘, 기절. 하나, 둘, 기절. 죽겠는데? 아, 말도 안 돼. 와이번 잡아야겠다, 와이번. 28레벨. 어디가? 뭐야? 날수 있어? 거미줄 당하고도? 아, 실망입니다. 이리야! 하나, 둘, 이리야! 끌고 와, 끌고 와! 기절할 생각을 안 한, 여기! 어디가, 어디가? 기절한다, 기절한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다. 뭐 주면 좋을까요? 음식을 사료통에 넣으면 훈련할 수 있습니다라는데, 이거 인벤토리가 안 열립니다. 아크에서는 클릭을 해서 음식을 줬었죠. 근데 사료통을 넣어야 된대요. 사료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왔다. 롱오나 드디어 하는 건가 보다. 바닥에 설치되네요. 여기다 갑자기 일어난 줄 알았네. 고기 먹니? 고기랑 과일을 내것좀 주겠습니다. 이거 폭탄 과일인가?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먹고. 어때, 어때? 아이고, 아이고, 왜 이래. 됐다, 됐다! 아, 이거 아크랑 똑같네요? 롱혼. 이리 와봐. 나 풀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소하죠? 해제. 아, 이렇게 해서, 아, 깨지네, 그냥. 뭐야. 제첫 부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투력은 얼마나 될라나?
44 할만해 할만해. 잡어! 우리 첫 먹이다. 잡아도 먹이로 쓸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어찌됐건. 잠깐만 잠깐만, 너 때리잖아. 내가 너 때리잖아. 어떻게? 오, 때려준다 때려준다. 30 30 30. 오, 데미지 셉니다. 와, 야, 롱은 경험치 못 먹었니? 내가 뭐 해줘야 되니? 아니, 내가 떠먹여주면 안 되나? 어, 토끼 죽여. 잡는다, 잡는다. 어, 잡았다, 잡았다. 아, 경험치 조금 올랐습니다. 진짜 조금 올라. 세상 최강의 롱온으로 만들어줄게. 다음은 새다. 다행히 딸피구나. 해치워라. 48짜리 베룬다. 아, 이거는 많을 것 같은데? 오, 오, 41 됐다, 41. 내가 올려주면 되네요? 데미지랑 체력. 오, 이렇게 키우는 건가 봅니다. 이거 어떻게 여기다가 대기시킬 방법이 어느 걸까요? 이름 바꾸기, 방생, 명령, 변경, 쫓기. 아, 여기, 여긴 거 보다. 대기, 대기. 대기, 대기. 어, 야, 뭐야, 왜 그래? 왜 이렇게 오전적이야? 너 그럼 떨어지면 나 못 도와준다? 떨어져도 뭐 네 인생이니까. 자유롭게 살아. 한 대. 두 대. 이리 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아, 너 죽겠는데? 어, 도망가, 도망간다. 아닌가? 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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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자, 돼지야. 안장이란다. 오, 처음으로 탑니다. 야, 멧돼지 능력치 나와요. 아, 근데 무거워서 못 간다. 내가 너무 무겁나 보네. 자, 어때? 어, 이제 된다. 왜 이렇게 느리니? 아, 뛸 수 있네. 야, 좋은데? 공격하면 멧돼지가 때리네요? 와, 너 버섯 캘 수 있구나. 신기하네. 버섯 처음 봅니다, 저. 포자도 캐네요? 당근도 캐고? 근데 타고 다니기엔 너무 느리네요. 여행은 따로 가는 걸로 하고, 이번에 광석을 만들기로 했는데. 어, 롱원이 도시를 떠났대. 뭐야? 어디 갔어? 뭐해 너? 아니, 밥 없는데 쟤? 아, 멍청한 녀석. 야, 어, 왜 저렇게 오전적이야? 저기요. 아, 우리 멧돼지 다 따라왔어. 용원이한텐 제 사과를 주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 멧돼지는 죽어도 되기 때문에. 쟤만 안 건들었으면 좋겠는데. 쟤는 나도 못 이기기 때문에. 궁금하다. 건들까요? 건들면은 3대1로 짜부야? 오! 큰일 났다! 80, 68이야, 68! 체력은 나보다 훨씬 많아요. 멧돼지 죽었어. 괜찮은 거 맞니?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날 봐, 날 때려! 아. 죽어, 이씨. 아우. 근데 오늘 너무 많이 해버렸네요? 여기까지 하죠. 아, 오늘 새로운 광석을 볼라 그랬는데, 뭐 엘프 도시도 봤고, 저렇게 결과물들은 시체가 됐지만, 공룡이랑 멧돼지도 잡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더욱 강해지는 걸로 하죠. 일단 전 장비도 강화가 되긴 했습니다. 이 엘리트 경비들의, 엘프 경비들의 장비 아주 튼튼하죠? 그리고 크레센트 지팡이. 어, 이러니까 진짜 엘프 같은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